자꾸 긴장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근데 어떻게 하면 인도자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김도현 사역자님? 저는 선배님, 선배님이시니까. 난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은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고, 뭐 찬양 인도하거나 아니면 연주할 때 집중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은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연주하는 게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훈련도 덜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라고 저는 뭐 이렇게 와닿는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제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하게 되면 제 노래더라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의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대 서는 게 당황하고 그쵸, 네, 그런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대에 섰을 때 긴장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학생들한테. 아, 네네네네네.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그 연주할 때 뭐 내가 코드를 어떻게 쳐야 된다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증거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네네. 너무 명쾌하신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럼 브라이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네, Amazing Things 하셨잖아요, 그죠? 뭐죠? 아니에요? 어쨌든 네. 저 안 못 믿으시겠지만 네. 저 원래 무대 공포증. 아, 정말? 예. 예. 그 선배님과 사실 교제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멀리 예전에 내가 한번 만났었어요. 예전에 예, 언제 보셨어요? 예전에 가피풀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뭐 이렇게 거기 사회 봤어. 아, 네네. 한국말 되게 한국말 못했었을 때. 15년 15년 전에. 얘네 누구지? 말하면서. 저는 한국말뿐만 아니라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이게 온몸이 움직이는 약간 이런 저는. 말이 버벅거려서 미국에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뭐 버벅거리는 거 어떻게 고치냐. 아빠 저한테 병원 가. 이렇게 그래서 병원 가서 스피치도 제가 배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도 한국어 사연사역도 좀 어려웠고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제가 그 청소년 많이 만나고 또 공연도 많이 하니까요. 그 일반 백댄서한테 가서 레슨비를 주고 시선 처리, 마이크 잡는 법. 그러니까 리듬 업다운 어차피 다르더라. 아까 무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악기가 완전 15년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은 그냥 통기타 메고 예배인도 하는 게 원래 익숙했던 스타일인데 완전 그게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과정들이 내 G2G 처음 봤었던 그때도 내가 갔었어요. 그쵸, 그쵸. 할 때 네네네네 20년 전에. 예, 와, 저 친구들은 정말 교포들이라서 아니에요. 예. 다르구나. 제 친구들만 자유했고요. 저는 정말 그런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예, 진짜 은혜로. 할렐루야. 예, 드디어 또 예, 또 설명할 수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요점이 뭐냐고. 아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계속 끼어들어 가지고. 아니, 자꾸 20년 전으로 가 가지고 질문을 삭제해 버리면 내가 어떻게 미안해, 될까? 미안해. 내가 껴서 그래. 하셨다는 거 같은데. 아. 훈련...